1950년 11월 27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중공군의 공격으로 유엔군의 전진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군대는 청주 지역에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공세가 무너지기 직전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중공군이 반격을 가함으로 해서 북서쪽 전투 지역에서 전 지역이 중공군이 밀려오고 있다는 소식인데 맥아더 장군은 그래도 연합군은 다시 재진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부 전선 북쪽까지 진격했던 24사단이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퇴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째가 전쟁으로 녹진 미군들이 전투하지 못하고 퇴각하는 두 번째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주 지역에서 51마일밖에 안 되는 남쪽 지역에서 계속 중공군들이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미 7사단 장병들은 퇴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맥아더 사령부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중공군이 침략하는 것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동안 잠잠하던 중공군이 벼랑간 대거 숫자로 밀고 내려오는 그 모습이 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밀려오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 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한편 동북부 전선에서는 중공군이 탱크를 몰고 기습 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침공하기 때문에 시베리아 국경선까지 치고 올라갔던 대한민국 국군이 후퇴해서 청진 쪽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북 전선에서는 미 24사단은 후퇴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공격은 받진 않았지만은 중공군이 대한민국 제1사단을 뚫고 내려와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제1군단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은 부대는 25사단 병력들로서 영변 지역에서 작전 중에 후퇴하는 과정에서 침략을 받았다는 그러한 소식이고 유엔군의 총공세로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1950년 11월 27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한 기사였습니다.